아리조나 왜? 왜? 아리조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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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조나 왜? 1박 2일! 자, 저희들 말이죠. 제주도와 국도와 캠핑카가 하나가 돼서 저희들이 국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말이죠. 제주도는 달리면서 보는 제주도, 그러면서 보는 제주도, 누워서 보는 제주도, 서서 보는 제주도가 다 각양각색 다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대자 제주도 힘차게 제주도의 구석구석 아름다운 자유를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박 이승기 씨,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삼금불이라고 억새풀이 제주도에 가장 유명한데. 예. 와, 야, 승기야. 와, 와. 대단하다. 아, 자연의 힘이. 저기 다 억새풀이에요? 네. 다 억새야. 와우. 야, 억새풀 진짜. 아니 이런 건 형 따로 심으신 거예요? 억새풀이 불러주세요. 야,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저 이런적으로 심어서 이렇게 되겠다 이게. 야, 이쪽으로 봐도 억새, 이쪽으로 억새. 평지인데 꼬막처럼 화산 폭발을 생겨나. 아, 작은 화산이요? 어. 네. 어, 정상으로 가면 뭐가 있지 않습니까? 분화구 있어, 분화구. 진짜? 네. 와, 어이, 가보세요. 작은 백록담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 유명하다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밑으로 보면 분화구가 있다고요? 우와. 이만한 게 분화구예요, 지금? 참 대자연 앞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냥 작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네요. 아침을 사실 안 먹으니까 계속 이 안에 김치찌개 끓이면 얼마나 나올까.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 함께 힘차게 외칠게요. 1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호동이 형! 예. 멘트 하시죠? 자,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 제주 특별 자치도. 네. 1118도로, 1118 지방도를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종점을 예,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고 있어요. 예, 그 제주도 지방도만의 확실한 특색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주시장에 또 억새도로도 있고요. 예. 야, 근데 30km도 이렇게 1박 2일 걸려서 오는데. 그러게요. 300km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야, 300km 같아, 300km. 1박 2일 동안 30km 달리자니까 30km도 1박 2일 동안 달리잖아요. 500km도 똑같이 끝난다니까 제가 볼 때는. 그죠? 끝났다. 아... 1132로 나와. 도로가 끝났어요. 1132로 바뀌었어요. 숙제 푸고 있기 때문에. 오, 바다야! 와우! 오, 바다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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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다가 그렇게 또 멀리 있는 게 아니네, 국도에서, 그지? 예, 바로 그 앞에. 와, 저기가 바다가 뭐야. 바다 되고 또. 와, 바다, 저 끝없는 바다. 저 수평선.
야, 바다는 어딜 봐도 다 이쁘다. This is a crossing point. 와! 야, 와, 와, 와. 화장고도로도 있다. 야, 빨리. 일단 내려줘. 와, 예술이다, 이게. 예, 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요? 대구요. 대구요. 대구에서? 대구요. 올레길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네. 올레길? 네. 와우, 너무 멋지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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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1박 2일 촬영하러 왔어요. 우리도 1박 2일 촬영하러 왔어요. 그거 꼭 희생해야 돼, 바로 간다는 거를? 야, 나하고 막 아, 얘기하다가 예. 얘기 도중에 넣으니까 바로 떨려가더라고. 자, 저희들이 제주도 아름다운 지방도 1118 도로의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이요, 큰엉이라는 곳입니다. 큰엉? 엉? 예, 큰엉. 엉, 큰엉. 큰엉, 큰엉. 큰 절벽이 있다는 뜻인데요. 예. 그야말로 너무나도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도를 우리 알려주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길에 대한 포기로도 맞습니다. 그 제주도의 바다의 아름다운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리본 보이시죠? 예. 리본이요? 예. 어, 리본이면, 아, 저, 올레! 올레길입니다. 아~ 여러분, 올레요? 길 마지막 끝에 왔는데요. 길 마지막 끝에 와보니까 또 다른 길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아~ 이것이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이야. 거친 자리고 왔더니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가면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면 빨리 볼 수 있지만 느리게 가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사랑 소식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제주도로 혼자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나에게 하나뿐인 사람이여 그리고 그리고 그립다 그리고 그리고 그립다 날 봐줬으니까 숨치고만 있잖아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